콩가루를 묻혀 쪄내어 양념하는 부추나물 같이 나물과 국, 찜 등의 콩가루를 풍성하게 쓰던 문화도 오늘에 되살릴 법하다. 한겨울을 견뎌낸 온기도 깬다는 3월의 찬바람. 백두대간은 느닷없이 하얀 눈꽃으로 뒤덮였다. 3월의 눈에 갇힌 소백의 한 자락. 그 한 등성이엔 나무서리의 숲도 펼쳐졌다. 그 이의 지게는 얼마나 오래 등짐을 지어왔을까. 반가운 인적에 임지호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어디 가시죠? 이 돈 내가 쳐드릴. 아니요. 남은 질 기회를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다. 아, 지게 한번 접어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지게 짐 얼마나 많이 졌는데요. 난리도 피한다는 정감록의 십승주를 찾아 소백산으로 월남했다는 최씨 할아버지. 78배 생애는 한없이 고되었다. 거기가 딱 쉬는 자리에요? 이게 저 이게 서울 올라가다 보면 예. 원주만큼 부족하십니다. 예. 쉬어야 돼. 세상에 아무 것도 쉬어갖고 쉬어갖고 아주. 아, 죽기보다 사람이 인생이지. 많이 힘들죠. 그냥 다녀도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이도 있는데다가 죽어서 예. 일로 해가지고. 예. 나 이 일하고 고생한 얘기는 지금 사람 말해도 거짓 듣질 않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무거워요. 이건 무거운데. 젊어서 지게 진지도 이게 상대 일도 못하는데. 예. 이제는 뭐, 아이고, 죽게 돼서. 이 지게 저한테 딱 맞는데요. 맞아요? 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산굽 위에 나지막한 남양바지. 노구를 쉬지 않는 할아버지는 뼈있게 산 아래 세상을 말한다. 인간이 편하려고 자꾸 그랬다 일다 보니까 자연을 너무 망가뜨려서 그 자연이 또 일기 변화가 자꾸 생겨서 그 피해는 인간이 또 그런 거예요. 자연을 덜 건드려야 돼. 한번 망가뜨린 건 다시 먹고 재서 엄마 뼈 깎아 먹는 거, 엄마 뼈 깎아 먹는 거. 너무 많은 것이 자연에서 너무 멀어졌다. 산에서 이 고형나무도. 그는 고요음을 눈여겨본다. 좀채로 썩지 않고 가난한 산골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던 열매. 바람은 시려도 할머니는 이른 봄나물 앞에 앉았다. 그것도 뭐 나물로도 먹고 뭐 이게 꽃나물이래요? 네, 그것도 맛있어요. 싸 먹고 그래요. 원래 다 뽑아내버리고